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23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해피 설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미 이제 차례를 지내신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고요. 벌써 고향이 아닌 또 터전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 가시는 길 외롭지 마시라고, 심심치 마시라고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연휴가 저희 같은 그 듣는 방송 특히 하는 사람들은 대목이에요, 대목. 평소에는 오고 가는 길에 시간이 없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하다가 몰아 들으셔야죠. 몰아 들으시기도 하고 주변에 아끼는 분들, 뭐 사랑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한 번씩 추천을 좀 해주셔서 졸잖아요, 운전하다가. 그러지 말도록 저희 저 신과 함께 팟캐스트를 좀 추천해 주시면. 팟캐스트 우리 구독자 7만 명 넘었는데. 네? 얼마 안 됐어요? 팟캐스트. 아, 팟캐스트 신경 좀 쓰세요. 아, 왜 유튜브만 그렇게 한 10만 명 얘기해. 우리 팟캐스트 구독자가 얼마 전에 7만 명 넘었는데. 아, 7만 명. 7만 명 넘은 거를 아무 감흥 없이 넘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번 설 특집은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네. 물론 뭐 유튜브로도 편집도 하고 해서 올립니다만은 팟캐스트의 본연의 네. 네? 뭐 2%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를 볼 수는 없잖아. 팟캐스트 네? 다시 좀 정비하는 의미에서. 네. 네. 팟캐스트 듣는 데는 이분만 한 분이 없습니다. 아, 머릿속이 커다란 세계지도로 바뀌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네. 어디 설 잘 다녀오셨죠? 뭐 저희 집이 큰 집이니까. 네. 실제로도 크다는. 아, 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또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차례도 제사도 제사? 다 안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이제 스웨덴, 네. 북유럽의 왕국, 복지 왕국이기도 하고 진짜 왕국이기도 한 네. 스웨덴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스웨덴 오늘은 뭐 어디 경제 얘기를 좀 해주시나요? 어떤 얘기를 해주십니까? 뭐 스웨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먼저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이제 복지 사회 그러면은 부자 사회. 그렇죠. 일단 돈이 많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복지 사회 복지 국가라고 그러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규모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들 어렵지 않게 사업들을 영위할 수 있고 일상이 이렇게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는 나라다. 나라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네. 모든 게 행복한 나라.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로서 경제 집중도가 높고 뭐 문제가 많다.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삐끗하면 낭 떨어지고. 예. 근데 그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보다 더 높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더 대기업 몰빵 경제를 하는 나라가 이 스웨덴입니다. 대기업에 의존한다. 네, 스웨덴은 대기업 국가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대기업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러한 나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유도한.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 높은데 고용주니까 직원들 다 내야 되잖아요. 이제 복지 사회기업까지 다 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중에 일부 몫을 내가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 임금에 해당하는 몫에 대해서는 또 세금 또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기여금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몇 배를 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혜택은 없고 뜯어가는 것만 많은 그 자영업 하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예, 그래서 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가보면 근데 왜 다 기업 취직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좀 도와주면 네. 좋을 텐데 스웨덴이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됐냐면은 스웨덴에서 봤을 때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 조건, 급여,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업체들은 살아남을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스웨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개인이 하거나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취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대기업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아니면 그냥 실업자겠네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스웨덴에서 실업자로 계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놀고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일하면 당신의 노후가 행복하고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죽지 않을 만큼 사십시오.
자유라는 일하는 자유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이제 컨셉이 있는 나라가 또 스웨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약간 노동 쪽을 먼저 건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단어가 있죠. 이게 스웨덴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게 스웨덴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한자인데. 우리는 정프로가 뭐 영어를 쓰는데 쌤 뭐. 아, 그럼 일차적인 얘기가 안 하기로 일차적인 영어 얘기가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 같은 옛날 비유로 자동차 공장 조립 라인에서 왼쪽 바퀴를 조립하시는 정규직 분들은 뭐 한 달에 600만 원을 받아 가시는데 반대편에서 그럼 똑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은 300만 원을 받아 가니까 이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맞죠? 맞는 이야기인데 스웨덴에서 말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쌍용자동 우리나라 비유를 들면 쌍용자동차에 계신 분이나 현대자동차에 계신 분이나 기아자동차에 계신 분이나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이 같으면 아니면 일도 관계없이 일과 관계없이 업종이 같으면 동일 노동이잖아요. 자동차 업종이라는 그 계열에 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타이어 끼우는 분과 직원 식당 조리사가 네. 같은 임금을 네. 받아야 한다. 네.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와우. 그 안에 이제 트랙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회사로서 회사가 그거에 대해서 차별을 둬야지 않다는 거죠. 현대자동차에서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쌍용자동차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급여가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에요. 그럼 한 기업은 대규모 흑자나고 한 규모 대규모 적자라는데 같이 그래. 줘야 돼. 우리는 SBS와 KBS가 출연료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대자동차는 요즘에 점점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를 비유로 들면은 이제 뭐 다른 회사들은 요즘에 점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쌍차 뭐 르노삼성.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아 그럼 잘 나가는 회사는 급여를 잘 받고 못 나가는 회사는 못 나가는 게 당연하지라는 게 대한민국 분들의 상식인데 그래야 잘 나가게 열심히 노력하는 보람도 있지. 그렇죠. 근데 이 스웨덴에서는 그게 상식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급여를 줘야 되고 그러면 그 급여를 주지 못할 급여를 그만큼 줄 능력이 없는 회사는 망해야 된다. 망하는 겁니다. 뭘 다 망하라고 그러면 아니 어떡해. 그게 좋긴 한데 그래서 망하면 네. 거기 다니던 사람들은 또 실업자가 아니, 되잖아요. 나 이제 헷갈리는 게 예. 이케아의 대리예요. 예. 대리란 직급체가 있는지 모르죠. 이케아 있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로컬 조그만 퍼니처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삼케아라고 해보죠. 예. 네. 삼케아 그래.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임금 교섭을 여기는 산별 노조가 산별 노조가 해요 무조건. 그 산별 노조하고 경영총 그쪽하고 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상황이라는 것들은 일부 감안은 되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소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사실은 산별로 가는 게 사실 그래야 이 노조라는 연대 의식의 시발점이죠. 같은 일은 한솥밥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동지 의식을 가지고 하기야 그건 그래. 하기야 딱 그 컨셉만 보고 보면 예. 같은 회사에 다니는 비정규직이 얼마 받는 거는 나는 I don't care라는 건 예. 노조 운동을 하면서도 스스로도 좀 자꾸 마음에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도 그래서 이제 여기도 비정규직이 있어요. 이제 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예. 뭐 6개월이나 1년 뭐 이제 이렇게 정하는 당연히 있죠. 근데 이분들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기 때문에 그 일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규직 노동자들하고 당연히 동일한 그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그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 모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국 체제 하나의 국가 체제와 소수 그 일부 교역하는 지금처럼 글로벌한 체제 아닐 때 이제 형성이 된 어떤 그런 모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나중에 역사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스웨덴은 노조 조직률이 한 88%가 될 겁니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노조에 다 가입을 했고 여기서 또 이제 가는데 이 1920년대 30년대 그 혁명 움직임이 그 세던 시절에도 노조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보면 독일이나 다른 나라하고 좀 달랐어요. 일단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는 없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스웨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걸 깨닫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사람이 작아.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끼리에서는 안 되고 밖에서 뭔가 추가적인 초과 이윤을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출을 해서
교육을 해서 뭔가를 벌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노동 현장에서는 국제 노동주의로 보면은 동지지만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 노조원들은 동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쟁자이기도 해. 스웨덴 기업이 독일하고 똑같은 임금, 똑같은 상황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라는 것들을 독일, 이 스웨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노조 지도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똑같이 줄여서 우리가 쟤네들하고 똑같이 생산비용을 맞췄을 경우에 스웨덴 제품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그 1920, 30년대 그 운동의 핵심은 어떤 그 근로 여건의 개선, 이런 쪽에 집중이 됐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이제 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나 언급이 적었어요, 보면은. 근로시간 말고 무슨 근로 여건이 또. 뭐 쾌적한 그 안전한 여건이라든지. 뭐 그렇게.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당 생산성이 더 높아야만 독일이나 발전한 우리가 버겁게 따라가야 될 나라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다. 임금 높여달라는 얘기도 덜 했겠네요. 덜 했다는 거, 상대적으로 똑같이만 맞춰, 그 대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럼 저절로 내려갈 수 있는. 그렇죠. 이 모델이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퇴출되는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다른 곳으로 취업시킬 수 있는 그 재취업, 재교육의 어떤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구비돼야 된다는 이제 전제 조건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선순환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산업 분야가 사양 산업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분야에서는 인력이 나오고 퇴출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 그러면 그걸 억지로 사회가 붙들고 보조금을 줘서 유지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새롭게 성장하는, 발전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면서 사회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그러면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을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야,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즉 조선소에서 일하시던 분이 조선소 산업이 어려워졌다고 나와서 서울에 와서 팟캐스트를 만들 수도 없고. 이게 이제 팟캐스트 만든다가 그렇죠.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조선소 가서 일하기도 서로 어렵고. 이 모델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스웨덴이 우리나라만큼 제조업 중심 국가였고요. 그러니까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뭐 기계공업, 조선업 주로 이제 철, 쇠덩이를 가지고 가는 게 강한 나라가 이제 스웨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업에서 용접하시던 분들이 스웨덴 조선업이 좀 어려워지면 다른 분야에서도 용접 기술을 어차피 제조업이라는 큰 틀에서 내 역할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유튜브 앞에 나와서 아니면 내가 마이크 앞에서 팟캐스트를 해야겠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이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6, 7, 80, 90년대 네.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네. 지금 세상엔 안 맞는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은 계속 과거의 어떤 그런 대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똑바로 맞았어. 예. 맞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네. 그 빈틈을 이제 더 이상 요즘에는 이제 지식 노동이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모델과 별도로 존재하는 또 스타트업, 벤처 이런 것들이 또 활기를 띄어서 북유럽 최고의 어떤 벤처 스타트업이 많은 곳이 또 이 스웨덴이기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스웨덴은 제조업이 전체 GDP의 한 26% 정도 차지하니까 사실 제조업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제 나라죠. 지금. 해고 요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엄격한 편입니까? 아니면 미국처럼 you fired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중간쯤 이제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은 그 중간쯤 되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웨덴 그러면 노동 그 제도가 엄청 엄격하고 옛날서부터 아주 그냥 숨 막힐 것처럼 죄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실 스웨덴이 아직 최저임금이 없을걸요, 법적으로. 왜냐면 없어요? 예. 거기는 없어도 높아. 왜냐면은 여기는 그 국가라는 조직이 이 노사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당사자의 개입을 하는 걸 싫어해요. 양쪽 다. 노사 정의라는 게 없구나. 예, 노사가 있구나. 예. 노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노조니까 뭐 다. 그래서 자주적 교섭을 통해서 급여랑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건데. 쭉 내려오다가 이제 1982년에 고용보호법이라는 게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게 이제 제정이 되면서 그게 이제 구체화된 거죠, 법으로. 그래서 그 해고 시 어떤 경우에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해고를 했을 때 그럼 어떤 순서로 해고를 하는지, 그 다음에 재고용을 할 때는 그러면 누구부터 다시 재고용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경기가 후퇴, 그러니까 매출이 줄었어. 회사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안 돼. 그러면은 대규모로 이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를 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재밌는 특징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일단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능력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도 회사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보면 있죠. 예,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뭐가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을 능력이 안 된다고 미국식으로 자를 수는 없어요. 그분들을 보직으로 옮겨준다든지 추가적인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나름대로의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보면 그래서 이 경우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개별적인 경우 말고 우리가 이제 업종이 업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이 지금 한 100명 정도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같으면은 정리해고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도 뭐 은행권 이런 데서 명예퇴직도 많이 받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보통 몇 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부터 하잖아요. 나이 순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당연히 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스웨덴은 거꾸로예요. 아, 신입부터 나가요? 네, 신입부터 나가요. 네, 그게 딱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보면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 보호라는 걸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야 사업이 죽어도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좀 안 좋아도 이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노하우나 싹 갖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버리면 좋아졌을 때 대비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면 이제 해고가 됐는데 이게 이제 업황이 이제 의외로 빨리 좋아질 때도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럼 다시 불러드릴 때는 우선순위도 예 우선순위도 마찬가지로 최소 이제 9개월 동안은 우선권이 있어요. 이제 보면 이제 9개월이 지나서 한 1년이나 2년쯤 있다가 다시 불러드릴 때는 이제 다른 이제 절차나 이런 데서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회사가 이제 너무 많이 줄였어 우리가 해보니까 다시 채용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제 이 순서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한국 조선업체가 지금 1, 2년 사이에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무조건적인 보호는 아니고 경기 후퇴에 따라서 해고도 가능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유연한 노동시장 이제 조치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편이네요. 노동의 보호의 측면에서 보면. 보호의 면에서 보면은 비슷하죠 우리나라. 비슷한데 이 스웨덴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노동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 급여 체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호봉제 아닌가요? 호봉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봉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직무급 그다음에 생산성 두 개를 고려합니다. 그럼 올해 2천만 원 받던 사람한테 4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2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많은 업종들이 2천 만약에 이제 내가 처음에 신참으로 들어왔을 때 2천만 원이면은 상승을 합니다. 이제 업역이 쌓이면 노력이 쌓이면 그래가지고 한 5년에서 7년 한 10년까지는 상승을 해요. 그다음서부터는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잖아요. 한 10년 차쯤 됐을 때가 제일 일을 열심히 잘할 때, 생산성이 높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깎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 보면 업종별로 보면은 교사, 공무원 뭐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래 됐다고 그래가지고 급여 수준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덜 자르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노하우가 있는데 급여는 뭐 10년 차나 7년 차 됐을 때.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모든 업종이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성과 노하우가 쌓이고 그게 있지. 인정이 되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 수준이 이제 다른 업종들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초반에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평평해지는데 그 업종들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대체 불가능하니까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좋게 말하면 전체를 놓고 보면 평균 놓고 보면은 이게 그래도 비슷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시소의 가운데가 이제 우리는 계속 지금 바뀌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임금 피크제 같은 걸 도입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쉽지는 않죠. 우리 사회 체계가 철저하게 이제 호봉제라는 당연히 지금 20대 친구들도 그 입사를 하면은 당연히 내가 나이 40대 20년 15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거야라고 기대를 하는 거지. 내가 15년 동안 내가 지금 받는 급여랑 그 비슷한 급여 플러스 물가 상승률 정도로 받는다?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수록 돈 쓸 일이 더 많아지니까 네. 또 거기서도 평평하게 주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차라리 여러 가지 돈 쓸 일 생기는 걸 사회복지 기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모르겠어요. 네. 우리나라는 30살과 50살은 지출의 규모가 그렇죠. 다르잖아요. 말씀하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와 이 노동 경제가 이제 연관되는 면인데요. 돌아가야 되는. 스웨덴은 뭐 퇴직금 없어요.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달라고 할 만한데. 아니 왜냐면 당연히 없는 게. 아 퇴직 그 저 실업급여가 있어서 그런가. 실업급여도 있고 연금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챙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회사에서는 그런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복리후생제도가 좋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점심 주는 회사들이
이제 싸게 좀 주는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신경도 쓰는 회사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요구하거나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그 기업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국가나 이쪽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것들은 기업이 고용했을 때 이 고용자 1인당 급여의 한 31.6%에 해당하는 사회기여금을 납부하면 그걸로 기업의 모든 책임은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사회적 기여금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 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좋은 직장 그 급여 통장 이렇게 받으면 뭐 엄청 많았어. 피복 하물며 피복비도 있고, 피복비 뭐, 있고 교육훈련비 뭐. 뭐 자기계발비라고 도서구입비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뭐가 명목이 물론 이제 본봉을 줄이려고 했던 뭐 의도가 있긴 있으나 야 그런 것 굉장히 많은 좋은 직장에 관해서 예 우리는 그런 게 되게 따지잖아요. 뭐 콘도 이용권이 있다든지 뭐 맞아, 자녀 학자금 뭐 주차되냐 예, 뭐 주차권을 주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린이집 만들어주고 하는 그렇죠. 근데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네. 그거는 기업의 몫으로 부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자꾸 기업한테 얻느냐 하는 문제도 그래서 제기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탈세 문제와도 연관이 돼요. 예.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1인당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기업이 대주는 꼴이다라고 생각하면 기업은 그거를 비용으로 떠니까 부가세 한 5만 원 정도를 1인당 5만 원 정도를 나라에서 못 걷는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은 그걸 어린이집을 지어놓으니까 법인세가 줄어들잖아요. 법인세 22%도 뭐 안 낸다고요. 그리고 근로자는 그 50만 원을 지출을 안 하니까 역시 어린이집에다가 낼 돈 줄어들면 그렇죠.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세금이 또 떨어지는 면이 있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특정 기업을 다니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그런 문제도 있죠.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는 그래서 거죠. 기업들이 그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는 거는 사회적으로 딱 특히 이제 납세나 조세 차원에서 보면 부담금을 물려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세금 적게 내는 게 많으니까 우리는 그거 잘한다고 박수 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내 돈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월급을 더 많이 주면 그러니까 소득세도 더 내죠. 스웨덴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거죠. 그거를 왜 니들이 해? 다 국가에 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우리는 국가가 그거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세금 내라고 하면 그 돈으로 국가가 짓는데 예. 그거 세금 안 내고 모아서 어린이집 운영하고 구내식당 운영하고 스웨덴은 뭐 산별 노조가 단체 협상해가지고 그 업종별로 임금이 같게 하면 그럼 복지도 뭐 있어야 될 이유 차별적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옛날 모델이죠. 제조업 국가 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 그 가서 공장이든 뭐 사무실이든 관공서든 어디 가서든 일하고 그렇지. 저녁 때 퇴근하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일하고 모든 국민이 다 세금 내서 그걸로 서로가 서로를 힘들 때 도와주면서 가는 어떻게 보면은 막스가 꿈꿨을까요? 이게 사회주의 어떤 그런 거에 긍정적인 버전이 경제체제에 녹아있는 불로소득에는 세금 확 내고 확 매겨버리고 세금 이야기를 지금 하면 또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스웨덴 세금도 재밌죠. 그 법인세가 아주 낮아요. 생각보다 되게 낮은 나라고. 그러니까 친기업적으로 옛날에는 한때도 엄청 높았던 나라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복지국가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 그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웨덴은 부가세가 어마무시합니다. 부가세가 25%예요. 부가세가요? 네, 우린 부가가치세 10%잖아요. 여기는 25%예요. 굉장히 역진적인데. 네, 역진적이에요. 당연히 역진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가가치세가 25%고 그러니까 국세죠. 걷어가는 게 물론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제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뭐 어떤 경우는 12%짜리도 있고 뭐 5%짜리도 있고 있긴 한데 일단은 기본이 25%짜리 세율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이 세원이 부가가치세예요. 스웨덴 중앙정부는 주 재원이. 네. 그러니까 연방정부 세원 중에 절반 정도는 부가가치세로 끝나요. 그럼 나머지는 국가소득세라는 걸로 걷어가는데 국가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예. 우리는 소득세는 당연히 국가에는 국세라고 생각을 하죠. 월급 봉투에서 떼는 세금. 예. 우리나라는 뭐 소득세 내는 사람 80%는 안 된다면서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데. 예, 예. 대략 한 40% 정도는 안 내는 60%도 내는데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가차 없이 뜯어갑니다. 지방 정부가. 그러니까 지방 소득세, 국가 소득세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 소득세를 피해 갈 수 있는 분은 연봉이 우리 돈으로 300만 원 만 넘어가면 5.6%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를 하시는 분도 세금은 낸다. 칼같이 세금이 다 나가요. 거기에 보면. 기타 등등 공제는 없다. 네,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보면은. 소득세 5.6%요? 아, 그러니까 그 세금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한참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 그럼 진도를 나갔다가. 뭐 그쪽으로 나가 보시죠. 네. 뭐 그러면은 이제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총조세, 총 세금 걷는 것 중에서 이제 사회복지 기여금까지 합해가지고 총조세라고 그러는데 네. 소득과세 비율이 매우 높아요. 소득세에 붙이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득과세라는 건 개인이 내는 소득세도 있고 법인이 내는 소득세도 법인세도 있죠. 이제 보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한 30% 정도 될 거예요, 보면은. 아, 이제 소득세 한 30% 내죠. 예. 전체 세금에서 30%가 소득세죠. 예. 아, 우리나라 전체 거치는 세금의 국세에서. 30%가 아, 소득세. 사람들이 낸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소득과세가 전체 한 45% 정도 차지를 하고요. 대신 우리는 재산세라고 한 재산 과세 있죠, 보면은. 네. 재산세가 우리는 뭐 취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한 11% 정도 되는데 여기는 2.5%밖에 안 돼요. 보유세 이런 거 잘 안 건다는 거예요? 재산세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것까지 걷어갈 여력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다 소득세로 내버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스웨덴 같은 나라가 직접세 비중이 높고 간접세 비중이 낮을 거다. 그게 선진국이다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간접세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보유세 같은 거? 예예. 예. 전체 세금에서요? 아, 15% 예. 되나? 한 25%? 조금 지난 통계인데 2012년 기준으로 33% 정도 됐어요. 굉장히 높네. 예, 부가세, 뭐 개별 소비세, 뭐 이제 유류세라고 하는 이제 그거, 그다음에 주세, 담배세 합쳐서 예. 담배세 같은 거. 예, 다 합해가지고 제품에 붙어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그렇죠. 자기가 유류세가 굉장히 또 많잖아요. 아, 유류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이제 그 넘버 4 세금인데 그러니까. 10몇 조 정도 되는 거죠. 네, 유류세 많지. 예, 그렇긴 하지만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사회가 이제 고도화되지 못하면 세금 걷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세금 걷기 제일 쉬운 게 관세. 그다음에 재산세. 그다음에 부가세. 그다음에 이제 부가세도 사실 만만치는 않죠. 그거를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세금 계산도. 예. 그러니까 소득세라는 게 되게 늦게 등장한 이유가 이 소득이라는 걸 얼마를 버는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파악이 안 되니까. 예. 힘든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스웨덴의 복지 체제를 이끄는 가장 주축이 되는 돈은 지방 소득세입니다. 우리는 그 스웨덴의 복지 체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국가가 하는 거, 그 다음에 광역이 하는 거, 기초가 하는 게 명확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영역이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할 것들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돈에서 알아서 쓰는 겁니다. 보면은. 근데 이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들이 걷는 세율이 달라요, 다. 우리는 사람이 많고 좀 넉넉해, 그럼 아마 좀 덜 얻을 거고, 우리는 좀 많이 얻어, 그럼 많이 걷는 거고. 그래서 지자체별로 한 5% 이상 이제 차이가 납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스웨덴 친구들이 세금을 얼마나 확실하게 걷냐면은 우리는 급여소득에 대해서만 걷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그걸로 끝이다 생각하는데 스웨덴은 연금 당연히 내고, 우리도 연금소득세 있잖아요. 연금 내고요. 실업수당에도 냅니다. 소득이니까? 질병수당에도 내요. 그 다음에 그 육아휴직수당에도 냅니다, 세금. 다 과세예요. 그럼 도대체 과세 안 하는 게 뭐 있냐? 그러면 온 국민한테 정액으로 주는, 이를테면 아동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힘든 사람들한테만 주는 이제 주택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회부조 같은 경우에만 비과세고 나머지는 다 거둬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환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최근에 오늘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이제 스웨덴 크로네가 122원 정도 되는데. 222만 원을 초과하면 7% 지방소득세를 7%를 납부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 구간이 이제 우리 돈으로 한 675만 원까지예요. 그 다음에 675만 원에서부터 1,420만 원까지는 23.64%를 뛰어가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3,600만 원까지는 29.47%. 그 다음에 4,638만 원은 31.52%. 6,500만 원 정도 되면 51%. 그 이상의 경우는 56%를 지방소득세로 이제 가져가시는 거죠. 이제 보면. 와우. 우리나라의 5배를 내는 거예요.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게 고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세금 많이 낸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웨덴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면은 아, 난 소득이 많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는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세금 안 걷어가겠지. 그러면 스웨덴 분들이 씩 웃죠. 그러면 한국에 계세요. 우리는 가차 없이 걷어갑니다. 평평해요. 세율이 되게 평평해요. 그래서 조금만 벌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봉 한 1,400, 한 1,500부터만 넘어가도 세율이 29.47%예요. 갑자기 확 뛰는 거죠. 그래서 2억 원을 이제 스웨덴에서 내가 벌면 국가소득세까지 합해서 한 9,78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갑니다. 가져갑니다. 1억 떠가는 거네 그냥. 그렇죠. 1억 가져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근데 우리는 정말 공제가 없구나 거기는. 예, 우리는 한 4,600만 원 정도를 이제 떼어가요. 그 4,600만 원에다 건보료에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더 그렇죠. 없겠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득세만 지금 가지고 딱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건보료 안 낼 거 아니에요. 안 내죠.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억이면 건보료 상당히 많이. 그렇죠, 때문에. 많이 내죠. 거기 연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얼핏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인이 나오셔가지고. 자, 우리는 스웨덴과 똑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서 똑같이 운영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2억쯤 내시는 분들은 소득세만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보다 두 배만 내시면 돼요. 근데 연봉이 지금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한 4천만 원 내시는 분들은 현재 그 내는 금액의 한 5배에서 6배 정도를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급여 생활자 중에 한 40%에서 45%는 세금을, 소득세를 안 내고 계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없던 세금을 이제 한 천만 원 이상 이제 내셔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지 시스템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 모두가 가차 없이 내고 가차 없이 걷어서 그거를 서로 쓴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리라이더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감시의 눈을 번뜩이면서 소득도 공개, 압세실적도 공개. 이게 맞는 말이다. 그래서 소외대에서는 아이 내 나이가 거의 몇 살이고 애가 셋이고 지금 뭐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월급이 이 정도면 어떡합니까? 올려주세요라는 말을 예. 굳이 안 하겠네. 해봐야 천만 원 올려줘도 500만 원이 그렇죠. 세금인 걸. 다 세금 나가죠. 굳이 뭐. 예.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 학교 다 공짜죠. 보육시설 다 공짜죠. 다 그런 우리가 흔히 생활할 때 나가는 비용들이 다 사회보장으로 해결이 되다 보니까 공동구매를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가소득세라는 것들은 이제 연봉이 4,700만 원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네. 국가가 이제 중앙정부가 쓱 나타나가지고 그 넘어가는 금액의 5%는 20% 네. 넘어가는 금액의 20%는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추가로 더 내세요. 그 다음에 이제 6,600만 원을 넘어가면은 아까 거기다가 플러스 5%를 더 얹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최고 단계의 어떤 이 세율을 부담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5% 전체 급여 생활자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우리는 나는 세금 복지 사회가 되면은 내 세금은 더 줄어들거나 지금 수준일 것이고 지금 저 탈세하거나 이래 가지고 많은 이제 그 고소득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거야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에 고소득자한테는 상당한 수준으로 걷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상위 10%가 우리나라 그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 80% 정도 80, 90% 가까이 낼 겁니다. 10%로 넓히면 아마 90% 정도로 제가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실제로 81%. 내 세금 떼어가서 어디서 가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본인이 내가 소득세도 내나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의외로 많으신 분들 한 절반 가까이는 소득세를 안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가가치세도 여기는 스웨덴은 상당히 이제 높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세계 콜라를 그래서 안 사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음식 값이 뭐 그냥 샌드위치에 콜라 한 잔 뭐 이렇게 먹으면 한 3만 원, 3만 5천 원. 네,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보면은. 뭐 슈퍼에서 살 때도 물가가 비싸요? 예. 우유 뭐 이런 것도? 예. 다 비싸요. 아...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실제로 누가 밥을 사준다 이런 일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밥 사주면 바로 결혼이군요. 밥을 사주면 저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간주하는 거죠. 남한테 아니, 필요. 아니 근데 그걸 또 한국 사람이 야 거기 콜라 한 병씩 돌려. 이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거. 어지럽혔다. 내가 보니까 그렇죠. 되게 이상한 분위기였을 거다 아마. 근데 이제 외국 사람이었으니까. 안 좋았을 텐데. 그래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도 내 눈앞에서 예. 우리 애가 싸웠는데 야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아이씨가 사줄게 그러면 안 사준 엄마 아빠는 뭐가 되는 거야. 어쨌거나 그에 비해서 이제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26% 단일세율입니다. 우리는 법인세율도 이렇게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스웨덴은 단일세율이에요. 그냥 26.3%로 이제 퉁치고 끝납니다 보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속세 없어요. 아, 상속세가 없어요? 없어요? 네, 상속세가 없어요. 왜? 상속을 안 해요?
하겠지? 상속하죠, 당연히. 예, 상속세가 없어요. 상속세를 거들려고 하면 이 스웨덴의 기본 체제가 붕괴할 우려가 커집니다. 왜요? 스웨덴은 되게 역설적인데 되게 평평한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급여 수준, 그러니까 소득 수준으로 내가 일해서 벌어들인다든지 뭐 자본을 가지고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으로 보면 보통 지니 계수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평평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보면. 근데 여기에 자산을 딱 집어넣으면은 세계에서 가장 그 격차가 큰 나라 중에 합니다. 한 나라입니다. 상속세가 그건. 제로니까 부모 재산이 그대로 내 재산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같은 회사 다니는 김 대리, 박 대리도 그렇죠. 그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한 대기업 체제들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이제 하나였던 거죠, 이제 보면은. 거의 그 사람들이 계속 세금을 많이 내고 이러면은 나 그냥 뽑아서 해외로 다른 나라 가버릴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케아 그 창업주가 밖으로 튄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위스 국적은 아마 스위스로 가 있나 보면은 세금 많다. 네, 원래 그래서 스웨덴에서 뭐 비에른 보리 같은 테니스 그 슈퍼스타 이 양반도 이제 독일로 아마 국적을 바꿨나. 그렇고 상당히 이제 세금 때문에 해외로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세금 면에서 보면 다른 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게 예. 그 전경련이나 대한상의가 주장하면 우리나라도 뭐 그런 주장 많죠. 예. 우리나라는 그게 바늘도 안 들어가는 이유가 예. 국민들이 택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스웨덴 국민들은 예.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1930년대 20년인가 30년대 이제 그 발렌베리 가문이라고 제일 우리나라 삼성 같은 가문이 있잖아요. 보면. 예. 그 가문하고 이 노조 쪽하고 이제 노사 정이죠. 이제 타협을 본 거죠. 이제 보면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게 해줄게. 여러 가지로 인정을 해줄게. 그거를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 정신으로 나가지고 다 뺏어서 국유화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대신 너희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줬으면 좋겠어. 그럼 오케이 내줄게. 그거야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법인세 꼬박 내죠. 그렇죠. 안 내나요? 네. 그 서로가 이제 그 체제로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 와야만. 인구 그 당시 뭐 500만밖에 안 되는 그 당시 스웨덴으로서는 사회를 유지하고 생존할 수가 없었다는 경쟁 그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그쪽에서 주는 반대급부는 다른 나라 안 가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스웨덴은 쉽게 말하면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나가가지고 추가 이 우리가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꼬박꼬박 벌어들여 와야 돼요. 벌어들여 오는 수익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수익을 가지고 그 국민 그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급여를 지불해주고 그럼 그 급여를 가지고 국가가 걷어가지고 국가 체제를 통해서 사회복지 제대로 나눠주는 어떤 이런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스웨덴의 세금은 복지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죠. 세금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하겠어요. 뭐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잘 쓰는 게 이제 복지사회의 핵심인데 그 세금을 걷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이럴 거다라고 추정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세금을 걷어가는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가 걷어가서 그 지방정부가 걷어간 세금으로 이제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집니다. 예, 대부분의 복지는 지자체들이 다 알아서 이 돈 안에서 해결합니다. 네. 한 80% 정도는. 근데 그 지자체들이 어떻게 알아서 하죠?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다 안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지자체 니네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거기 뭐 세수 자체가 없는데 네? 그 스톡홀름 주정부 스톡홀름 시정부다 그럼 거기 세금 엄청나게 많고 돈바이 제도가 있겠지 저기 저 시골에 그야말로 말씀하신 삼림만 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 무슨 세금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도 우리처럼 이제 교부금이 그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친구들은 자기네 안에서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 복지 서비스의 차이는 일정 부분 분명히 아 그러면 사람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세원도 저기가 복지의 대상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그리고 또 지방에서 소득세를 워낙 많이 가져가니까 우리는 뭐 지방에 내는 세금이 괜히 적잖아요, 그죠? 중앙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내는 세금 자체가 일부 있긴 있는데 우리는 뭐 국가가 걷어서 국가가 걷는 게 7이고 분배라니까. 근데 그 지방은 3을 걷고 쓰는 것들은 오히려 지방이 더 많이 쓰는 이제 이런 체제로 이제 가니까 그걸 바꾸다 그러는데
스웨덴은 그래서 국가 광역 지자 기초가 이제 복지에서 맡은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뭐 다음 시간에 될지 언제가 될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거 좀 다른 게 우리나라 분들이 스웨덴 가서 아프면 힘들어요. 아, 안 해줘요 잘? 예. 왜냐면은 그 복지 그 의료 비용이라는 게 의사들도 다 공무원이고요. 그 한정된 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의사는 제한돼 있고 약제비도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관리합니다 매우. 그래서 김 프로님 저번에처럼 아프시면은 전화를 하면 간호원이 받아요. 간호원이 받아가지고 어디가 아프세요? 이러이러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이불도 입어 쓰고 좀 땀 좀 빼세요. 뚝. 병가 내시고 다시 아플라 그러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도 네. 아파요. 그러면은 아 그러면 의사 이제 면담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후에 그럼 그 사이 거의 낫지. 거의 낫죠 보면은. 일주일 후에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의사를 봅니다. 근데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폐렴인가? 이거 엑스레이도 좀 찍어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하면은 전문의한테 그러면 의뢰를 하죠.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면은. 그 사이 죽든가 낫든가. 대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의를 힘들게 만나서 몇 달 다시 기다려서 MRI도 한번 찍고 뭐 CT도 찍었는데 오 폐암인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다 무료 거의 무료죠 이제. 근데 우리처럼 막 당장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최상급의 의료를 우리는 받을 수 있잖아요 보면은. 대신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네.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저렴한. 어떤 이런 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내가 더 내 돈 내고 하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게 다 한정된 세금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의료 쇼핑이라든지 의료 수요의 관리 이런 네. 것들을 타이트하게 조이려는 움직임이 되게 많아요. 확실히 의료는 우리가 역시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세금 이야기도 모아봤는데 여기라고 땅 파서 돈 나오는 노르웨이 같은 이제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들 제조업 마인드 제조업 기반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돈 가지고 걷어서 가차 없이 걷어서 가차 없이 나눠 쓰는 가차 없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한번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들어보죠.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먹게 되셨는지 뭐 그게 그래서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좀 적용 가능한지 계속 한번 가차 없이 5분간 쉬합시다. 가차 없이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